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동이라고 할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이 선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권력이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운동, 언론이 합세해서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권력의 선동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권력과 언론 합세해가지고 선동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공동체가 해체돼 버립니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한 선동. 그것은 보통 전체주의 국가에서 벌어지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40, 올해가 48년째인데, 최악의 권은 합동 선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선동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합세를 했습니다. 특히 KBS, MBC, SBS, JTBC 합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태산명동의 서일필도 아니고 태산명동의 서영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6일 군검 합동수사단 발표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중간 수사를 발표를 한 직후에 김용태 씨는 별로 이분이 극단적인 분이 아닌데 아주 강경한 언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벌린 대소동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벌린 평화의 댐, 그 이상 10배, 100배 국민적 사기극이다. 역사적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를 했네요. 평화의 댐은 사기극이 아닙니다. 북한이 당시에 만들고 있었던 금강산 댐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서울을 덮치기 때문에 평화의 댐을 막았는데 평화의 댐도 부족하다, 그 높이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로 기억되는데 더 높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 이어서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헌법기관과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군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기쳤던 이들은 반드시 이제 포토라인도 아니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그런 날이 온다면은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일 사람은 정권 인사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7일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군검 수사죠.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친위 쿠데타 모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합수단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보는 박전 대통령,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의 이번 수사 중단 발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이다. 사설은 검찰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 관련 공문을 기여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서 지시했다는 전 기무사 참모장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내란 음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작은 사건으로 구속되는 걸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란 음모죄 적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도산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 합수단 이 발표한 수사 중앙 결과에도 계엄령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나
이 문건의 실체적인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무리한 적폐 수사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 사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 음모,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였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계열의 JTBC라는 사실입니다. JTBC라는 사실입니다. JTBC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의 왜곡 과장 선동에 앞장선 매체입니다. 중앙일보는 우선 JTBC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기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JTBC는 지난 8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룸을 통해 앵커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멘트를 했습니다. JTBC가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등등. 한국 기자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 기자상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진 않지만은 JTBC의 관련 보도는 심각한 수준의 사실 왜곡이 많았습니다. JTBC를 모니터 했더니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 문건이며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발표한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명백히 기무사가 계엄령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친이 쿠데타 사전 모의를 했거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 보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만 그런 게 아니고 MBC, KBS, SBS 3사 공중파도 비슷한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JTBC만 이야기를 하면은 막 다른 것도 이해 도움은 좀될 겁니다. JTBC는 이런 방향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촛불 시위 진압용이다. 촛불 시위 진압용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문건 다 공개되었고 그걸 읽어보면은 이것은 촛불 시위 또는 태극기 집회가 탄핵 결정 이후에 폭력화되어 가지고 국가 기관을 점거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권력이 무력화되었을 때 당시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기무사 수준에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대비 계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촛불 시위 진압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TBC는 또 기무사의 대비 계획을 계엄령 실행 계획 및 쿠데타 준비 수준으로 과장 보도를 했습니다. JTBC는 청와대가 7월 24일 공개한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내용 중에서 주요 시설 군 병력 배치 계획, 언론 통제 계획, 보고문, 담화문 등의 문안 내용 등을 가지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계엄령 실행을 전제로 한 문서이며 쿠데타를 준비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보도를 했죠.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주둔시켜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읽어보면 정말 자극이죠. 자극적이죠. 그러나 계엄령을 펴면은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계엄령을 펴면은 탱크를 주둔시켜야 되고 언론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령을 펼 권한은 기무사는 없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상황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검토된, 미리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 계획이 아니고 대비 계획이죠. 마치 실행 계획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JTB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6일자 뉴스룸 보도에서 탄핵 기각 확실한 박 청와대 계엄 계획 교감 여부 살핀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계획에 관여한 것처럼 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라고 할까요? 식물인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으며 탄핵 기각으로 촛불 집회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계엄령을 준비했다.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제TBC는 한번더 청와대의 계엄령 지시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지시 혐의 주장이겠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탄핵 소추안 통과일인 2016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통상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인 만큼 이날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가면 왜 대통령을 독대합니까? 안보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었습니다. 안보실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그때 경황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만났을까요? 나 만났다고 한들 그게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더구나 그날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정지된 순간이었습니다.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만났을까요? 만났다고 한들 계엄령 선포, 쿠데타를 모의 했을까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약이 심한, 이거는 보도 영역이라기보다는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달의 기자성을 받았습니다. 이달의 기자성을 받았던 그 계엄령 문건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200명 이상을 조사를 하고 7, 8, 9, 10, 11월 5개월째 수사를 해서 내놓은 것이 계엄령, 내란, 쿠데타, 실행 계획, 증거 없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으면 없다는 거겠죠.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있었다면 단한 건의 뭐라도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상 JTBC, KBS, MBC, SBS가 그렇게 선동적으로 마치 쿠데타 모의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했던 그것은 신기루였다는 거죠. 신기루였다. 신기루였다.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 음모였습니다.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언론이 합세한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의 근거는 이 문서가 쿠데타 또는 내란죄를 적용받을 만한 엄중한 잘못을 했으니까 기무사 해체한다. 이런 논리적 구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JTBC를 비롯한 언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선동 방송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권력과 동반자가 됐든지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죠. 도구가 된. 그래도 한국기자협회는 상을 주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단체인데, 저도 한국기자협회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협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연도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자가 뭡니까? 기자란 직업은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냐? 거짓말과 진실을 가려내는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루머 속에서 진실과 거짓말을 가려내어서 사실을 전해주는 부분에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자가 특권 계급시 되는 이유도 바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법률상 특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특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권력의 선동에 합세하는 보도를 하고 그 보도기관에 기자상을 주었다. 이 기자상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